여행작가 대왕TV. 힘들고 지쳤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대왕님 여기 또 오셨네요? 아 그럼요. 여기 여기가 홍천 맛집이잖아 그래도. 근데 사장님이 오늘은 촬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 아, 지난번에 예. 촬영했는데 상으로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물에 패스고요. 여기에 정말 맛있는 거는 고린탕이야. 고린탕. 예, 고린탕 때려볼게요. 그럼 인사부터 하자고.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왕TV 인사드립니다. 여기는요 홍천의 맛집 짜자잔 짜자잔 바다 양푼이 통기탕 홍천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고니 알탕 2인분과 청아 한 병을 주문하였습니다. 자글자글. 그렇지 잘하고 있군요 형님. 네. 이렇게 이제 끓여야 되니까 알탕도 맛있지만요 반찬도 아주 정갈합니다. 성은이 맛 때려볼게요. 어묵 때리겠습니다. 두부를 때리겠습니다. 헐 오이를 때리겠습니다. 성은이 맛있다. 성은이 맛있다. 여행 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알을 딱 겨자랑 약 올리는 만큼 여행작가 양키를 보겠습니다. 술 한 줄을 채워봅니다. 이번엔 고니 또 때려보십니다. 술을 부르는 아 이거 만원의 행복을 보여드립니다. 또 콩나물 때려보십니다. 밥도 적셔서 쌍따봉. 야 영이 거 아직 좋고 나는 조금 애매한데 맨날 조금 애매해. 네 때려보겠습니다. 고니를 먹고 먹고 또 먹고 이야 알을 찍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이야 와 진짜 조금 싱싱하네. 청아를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이야 안주가 좋네. 안주가 너무 좋아. 두 병 안주가 좋으니까 땅따봉 고니 형인데 왜 얘를 고니라 그랬을까? 세 닮았나? 네, 저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때려보겠습니다. 성훈이 맞습니다.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 네. 짝짝짝 맛을 부르는 그래서 두 병. 이야, 일단 한 병만 좀 먹고요. 불쌍하게 반대 먹고 있습니다. 불쌍한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밥을 요렇게 요렇게 찍어 먹는다 그러거든요. 밥찍. 네. 밥찍. 네, 밥찍 때려보겠습니다. 밥찍을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려보겠습니다. 국물이 끝내줘. 아 그렇군요. 응. 맛도 좋고요. 가성비도 아주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이게 1인당 만원인데 고니를 포덕포덕 안 줄어드네. 양도 야, 가져가고 2인분인가 맞네요. 네 맞네요. 일단 열심히 때려볼게요. 네 국물이 너무 좋아. 그리고 고니도 좋아. 때려보겠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면 열심히 때리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이거 다 먹고요. 그래도 밥을 볶아 먹으면 더 맛있대요. 근데 양이면 양이 많지만 양이 아니야 많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게요. 밥을 볶아 먹어요? 네 엄청 맛있답니다. 밥 볶아 먹어. 아 됐어요. 봐봐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네 성훈이 만큼입니다. 아, 오늘 제가 여왕님을 꼭 달달 볶을게요. 때리면서 예, 청아를 때리는 청아 예, 여왕님을 때리는 거 아니야? 어, 청아 때리는 거예요. 때려보십니다. 예. 국물이 엄청 뜨끈뜨끈한데 예. 시원하고 개운해. 그럴 때는 밥찍하세요. 아 이렇게? 예. 이제 알아 맛을 내요. 예. 때려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는 진리네 진리. 신세계 수제비도 있네요. 쌍따봉 쌍따봉 아, 알 크. 때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약 올리네 진짜. 약 올리는 방송 여행작가 대왕TV가 착실합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응? 맛있게 먹어봐. 얼마나 약 올리겠어. 응. 아주 신선한 거 아니야. 막 터져 입에서. 또 이 알도 때릴게요. 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 고리탕에는 이 쑥갓이 또 질리게 되는 콩나물 질리에요.
아 그래요? 일단 때릴게요. 예. 땅따봉. 땅따봉. 아, 이 알이 너무 맛있네. 와. 고니도 있어요. 아 예. 이거 먹고 고니 할게. 아우 저기 방송을 방해하는 여왕님을 보겠습니다. 여왕님이요. 고니 찍으래. 고니 찍을게요. 여왕님 여왕님을 문질러. 아니 아니 아니. 고니를 문질러. 아니. 예, 맛있을 수 있어. 고니를 예, 열심히 때려 먹습니다. 이야. 계속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맛은 당연히 너무 좋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곳이고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택지에 있으니까요.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은 고니 알탕은요. 술안주와 식사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아주 혜자스러운 음식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장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요 때리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청평 대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꼭 와보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청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만원의 행복. 이게 2인분이거든요. 우와. 안쩔어 양이. 만원의 행복.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처음 먹었어요. 처음 먹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끝. 쌍따봉. 여행작가 대왕TV.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